좀 추적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고3 기하 벡터 문제고요. 그래서 형태를 쭉 보면 우선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가 2, BC, CA, AD가 3인 삼각기둥인데 AB, C, D, F가 있고요. 그래서 모서리 D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이런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해서 보면 이제 기억을 보면 이제 평행 조건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니은을 보면 거리죠. 거리를 찾으면 되고 D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사형의 넓이인데 정사형의 넓이는 이면각만 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관계를 이제 고3이고요. 고3 3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좀 문제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모의고사나 그런데 좀 나오지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 형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 한 문제 나오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 또는 적분 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미적분 2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옛날 형태의 문제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좀 풀리기 좋은 게 풀려봐야지 되는 게 전반적인 어떤 공간에서 위치관계 그리고 이제 평면과 평면의 이제 교점 구하는 문제라든지 정말 위치관계에 대한 감이 없으면 그 수능의 29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형태에서 이제 위치관계 문제들을 좀 많이 풀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풀려서 아이들한테 좀 위치관계에 대해서 좀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전반적인 이런 공간 도형의 문제에 대한 접근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체크포인트처럼 첫 번째로 이제 요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평행과 관련된 개념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밑에 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면이 하나 더 있는데 만나는 면이 있는데 요 면 위에 임의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의의 선이 있을 때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지금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요 직선 L로 놓겠습니다. 이 평면 알파로 놓고 베타로 놨을 때 김 선생님 L과 알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직선 L과 평면 알파의 관계는 예, 평행하겠죠. 그래서 이 직선 L과 알파의 관계는 평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에서 어떤 평행한 직선과 평면의 평행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연장시켜서 제 생각에는 교선을 긋고 교선과 이 L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제 평행 조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공식이 뭐 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 A고 B다 직각이죠. C다. 그때 요 X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팀장님 X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X. 예. 네, 여기 C라고. 예.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예. AB는 CX니까 X는 C분의 AB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이면각이죠. 자,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면각을 구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면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수선해발 내리죠. 수선해발 내려서 이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수직수직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면의 이면각은 이게 세타다 라는 것들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램을 그리고 삼각기둥을 그리고서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삼각기둥을 그려보면 AB AC. 자, 기억을 보면 이제 C2랑 그 AMF가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C2를 그어보면 이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2가 있는 평면은 지금 CBEF라는 평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AMF라는 평면이니까 이 두 평면의 교선을 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교선. 교선을 구하기 위해서 쭉 연장을 시켜보면 이렇게 연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쭉 연장을 시키게 되면 이게 2등분 되니까 요 길이가 같은 데도 반드시 만나겠죠. 그리고 요렇게 연장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연장을 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교선이 뭐냐면 이 선이 교선이 되죠. 맞죠? 이 선이 교선이 되는데 요 관계 요 값이 같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이 분명히 합동이고요.
그렇다면 이것과 이게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선과 이 면의 두 평면의 교선이 평행합니다. 그렇다면 저 1번을 쓴 조건 때문에 당연히 C2랑 AMF도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C2랑 AMF랑 평면 AF랑 평행하다. 이거는 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저 점 2와 직선 AM 사이의 거리가 10분의 3 루트 10이다 라는 조건이죠. 그렇다면 자 2로부터 요 AM의 연장선 이게 쭉 연결시킨 게 직선이죠.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텐데 항상 거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최단 거리죠. 최단 거리. 그럼 장지선이고 최단 거리를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되죠? 예, 수선을 긋죠. 수선을 긋으면 여기에 수직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이 됐을 때 요게 이제 2였는데 그거의 반이니까 1이죠. 그리고 이게 3이었으니까 똑같은 길이라고 해서 이것도 3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10이라고요. 그럼 이제 아까 저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니은 어떤 겁니까? 요거죠, 요거. 요걸 x라고 넣겠습니다. x는 루트 10분의 3 곱하기 1. 그래서 10분의 3 루트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CMF랑 CMF의 AMF 위로의 정상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면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사형이라고 불리는 거는 정사형이라고 불리는 거는 요걸 요렇게 내리는 거죠. 요 넓이를 이제 S 프라임에 놓고 이 넓이 S라고 했을 때 우리 S 프라임이라는 넓이는 S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가 바로 뭐다? 이면각이다. 그래서 이 이면각을 구하게 되면 이 포인트의 문제들은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정사형을 시켜서 이제 저 점을 찍어야 됩니다. 수선의 요 발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CMF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조금 삐뚤려 있죠. 얘랑 삐뚤려 있어서 바로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변형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 어차피 이게 중점이니까 여기 중점 잡아서 이걸 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요게 이제 하나의 뭐가 나오냐면 직사각형이 나오죠.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이 직사각형이라고 불리는 놈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평면하고 이 AMF의 평면의 이면각을 구해도 어차피 이 평면 위에 삼각형이니까 똑같은 이면각이 나오겠죠. 평면이 똑같은 평면이니까. 그럼 요 두 개의 이면각을 구할 건데 어차피 이게 수직이죠. 그렇다면 요 A에서 수선을 내는 게 바로 뭐다? 요 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N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각이 바로 이면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각을 간단하게 구해보면 얘가 1이고요. 얘가 3이죠. 루트 10입니다. 그렇다면 이면각 코사인 세타 디귿에서 보면 코사인 세타는 이면각 코사인 세타는 바로 루트 10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구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니까 요 S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S는 요 CMF의 넓이입니다. 요 넓이. 자 넓이를 구해보면 첫 번째로 얘가 1이고요. 얘가 3이죠.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루트 8 2루트 2가 되고요. 여기가 3이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S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루트 2. 그래서 답은 이건 3루트 2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마지막 S'도 구해보면 S'은 요 넓이 3루트 2에서 코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3이 되고 계산해보면 5분의 9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기억력도 이제 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